66이구나. 46이 아니라 66이었구나. 그래. 이 책이 2도로 나올 거라 가지고 그 색깔이 들어간 것좀 흐릿하다, 그죠? 요번 교재가 좀더잘 나와. 응? 그리고 문제가 중간에 좀 바뀐 것도 있고. 응? 그래서 저번 교재보다는 좀 많이 모든 퀄리티가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응? 그래서 지금 교재 나오기 전에 수업을 조금 촬영하는 건데 7월 중순쯤에 나오면 응? 그때는 이제 교재를 보고 그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응? 자, 여기 좀 보자. 보면은 스마하고 이제 독해를 하는데 자, 그 전에 스마 얘기 좀 하고 이제 정리를 하자. 응? 우선 이제 선생님 물어볼게. 독해하고 해석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해석은 뭐지? 어떠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읽고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는 걸 해석이라고 그래. 독해는 뭐야? 독해는 글을 읽고 어떠한 내용을 판단하는 거. 다르지. 해석은 우리가 잘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단어도 많이 알고 문장의 구조도 정확히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세밀함이 요구돼. 독해는 글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단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을 하겠지만 그 이상은 해결을 못해. 어느 단어를 어떻게 쓸줄 알아, 그치? 그래서 이제 독해를 하는 중에는 단어가 어느 정도 몰라도 항상 이게 독해를 할줄 알아야 돼. 응?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독해하다가 이제 어느 단어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굳이 이 단어는 알 필요 없지 않겠냐, 그치? 그러면 그런 거는 제껴도 돼. 응? 그 대신에 독해를 위한 기본 단어들은 어때? 이거는 따로 암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독해를 하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선생님 나 단어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독해지만에 단어를 너무 몰라가지고 먼저 내가 기본 단어를 정리하고 와서 독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되게 효과 없는 거지. 그거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 오히려 기본 단어를 독해 지문을 통해서 그리고 독해 지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계속 쓰이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일 거잖아요. 그럼 어떨까? 굳이 처음에 막 암기하려고 안 해도 좀 시간이 지나면 지문을 통해서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겠지, 여러분. 그치? 그래서 독해를 위한 기본 단어는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면서 해결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따로 암기하지는 말고. 그러는 중간에 항상 모르는 단어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또 스미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 독해를 할때 어느 게또안될 거냐면 단어는 다 알겠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 접한 경우 있잖아. 문장을 이렇게 봤는데 문장에 모르는 단어 없어. 다 알겠어. 응?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못 찾겠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당연히 있어, 여러분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말하고 영어의 말의 어순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잖아. 또 국민적인 정서도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단어는 다 알더라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을 수가 있어. 응?
이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선생님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독해를 하는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또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를 두고 독해를 이제 우리가 해 나가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얘기해 볼까?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해서 어휘도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석도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그 방법이 이제 유형별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리딩 스킬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유형은 어떻게 풀자라고 리딩 스킬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배워가지고 요 리딩 스킬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미 유형별로 쫙 이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근데 그러는 중간에 여러분 이런 건 있어. 뭐냐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뭐야? 그래? 주제 제목. 많이 나와. 또 그래? 내용일지. 또 그래 빈칸 채우기. 요 세 가지 유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근데 이 세 가지 유형은 만약에 공무원 시험에서 열 문제 독해가 나왔어. 그럼 세 가지 유형이 보통 몇 문제 정도 나오니? 7개에서 8개 정도 나와. 그래서 이세 가지 주제 제목 문제나 내용 일치나 빈칸 채우기가 열 문제 중에 일곱, 여덟 문제니까 절대적인 거지. 그치? 나머지 두세 문제가 이걸 뺀 나머지 유형들이 나오는 거야. 그 중에 최근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지? 순서 정하는 문제. 주어진 글 넣기. 또 요지 주장 논제. 또 그래 흐름상 무관한 문장 고르기. 또 속담 격언 문제. 요게 나머지 두세 문제를 요게 구성해. 그래서 요 나머지 유형에서는 열 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 나온다. 이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없어진 유형도 있고. 최근에 많이 없어진 유형은 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겠지만은 일단 대세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선 이제 들어가면서 속담 격언 문제 또 뭐 어떤 주어진 글 넣기 흐름상 무관한 문장 고르기 이런 것들을 먼저 선생님이 쭉 해줄 거야. 그리고 끝나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올 거야. 근데 여기는 문제 진짜 많이 넣었어. 그러니까 이 주제 제목이나 내용일지 빈칸 채우기 문제는 이 문제들에 비할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문항수를 뭐 거의 100문제 가까이 독해 100문제면 진짜 많은 거지. 그치? 무지 많이 집어넣었어. 그래서 처음에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또 정리를 하기로 하자. 근데 이제 보면은 들어보자.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이 어떤 유형을 어떻게 풀자라고 이제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그마한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짜꾸짜꾸 해석하는데 연연해하지 말고 그래서 빈칸 채우는 문제는 이렇게 풀자 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푸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어휘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예 안 되는 상태는 안 되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문을 읽으면서 해결이 되니까 이거 너무 서툴지 말고 됐나?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저기 스미 들어. 독해할 때또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 뭐냐면 유형별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고 상식이 조금 풍부해야 돼. 응? 아는 게좀 있어야 돼. 그냥 독해 지문을 놓고 그냥 단어 가지고 그냥 해석해서 의미를 한번 잡아보겠다.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지문들이 있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그래서 선생님 문제 풀다가 이렇게 체크해 주는 지문은 내용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열심히 봐달라는. 그리고 책으로 끝내지 말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더 추가시켜서 정리 잘해. 뭐 예를 들어서 지문 중에 라니냐라는 현상이 뭐 엘니뇨 현상에 그 지문이 있어. 그러면 지문에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가서 라니냐나 뭐 엘니뇨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더 살펴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쪽 내용이 들어왔을 때 어떤지. 뭐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답을 찾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의 어떤 상식이 요구되는 지문들이 있어. 근데 요거는 일단 교재에서 선생님 선택을 해주고 요 유형별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테마 독해라고 그래서 한번 더 들어갈 거야. 그때는 이제 이걸 모아 들어갈 거니까 그때 해주더라도 일단 교재에서 나온 거 중요한 건 반복해서 봐. 그리고 하나 이제 선생님 끝으로 얘기해 줄게. 독해도 선생님 해준 지문 중심으로만 해. 그렇으면 체크해준 지문을 반복해서 보는 걸로. 그리고 필요한 지문이 있다면 선생님 주간 모의고사 때또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테마 독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테마 독해 때또한번더 업그레이드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괜히 문제집 같은 거 사서 볼 필요 없어. 지금 특히 저기 뭐야 기출문제집 사서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살 필요 없어요. 그럼 책에 어차피 기출문제 답은 다 들어가 있어. 굳이 책을 사서 이중으로 볼 필요는 없지, 그제? 그 테마 독해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따로 별도로 그제? 그 독해집을 만드니까 그때 그제? 여러분이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됐나? 자, 그래서 스마 문제 독해를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수업을 할 건데 수업하기 전에 여기 좀 보자. 선생님 끝으로 하나 얘기해 줄게. 절대 단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면 안 돼. 단어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그 지문 밑에 있는 단어 보면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많이 줄겠지, 여러분. 그치? 근데 그 인내의 기간은 필요해. 노력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섬하고 이제 쫙 이제 독해를 그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러면 자 여기 좀 보자. 일단 섬아 여기 좀 보자. 속담 격언 문제를 얘기해 줄게. 우선 속담 격언 문제는 속담하고 격언이 정리가 안돼 있으면 안 돼. 이거 먼저 일단 정리는 해야 돼. 속담 격언은 모른다. 그럼 판단할 것도 없지 뭐. 그죠? 자, 교재 봐봐. 교재 66페이지를 보면 스미 관련 속담에서 이렇게 박스로 모아놓지 않았니? 우선 스미 속담 중에 주요 속담은 좀 정리를 해줄게. 자, 보자. 두 번째 속담 좀 줄을 쳐봐. 뭐라고 돼 있어? 스티치가 뭐지, 스티치가? 바느질의 한 뜸이야. 한 땀이라고 그러지? 인타임은 시간에 맞는 겁니다. 시간에 맞는 한 땀의 바느질이 아홉 땀을 세이브, 전략시킨다. 자, 여기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련 얘기예요. 여학생들은 그 경험 있을 텐데, 스타킹을 신었어. 근데 스타킹이 이렇게 이제, 그지? 터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매니큐어라든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응급 처방을 안 해놓으면 어떨까? 나중에
이게 더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스타킹이 쫙 줄이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한 땀, 한 뜸을 해서 이렇게 예방을 하면 나중에 9번 땀 바느질할 걸 전략해준다는 얘기, 큰 문제를 막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속담이? 읽어. 홈으로 막을 때 가래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무한적인 얘기를 하는 걸 거야, 그치? 요 속담 이해됐어? 자, 이것도 참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여기 보자. 속담을 암기하는 건안 돼, 얘들아. 속담을 어떻게 암기해? 해석해서 왜 그런 속담인가 이해를 해야지, 그치? 그래야지 그게 정의가 되어 있지. A stitch in time saves 나이는 홈이로 막을 때 가래로 막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치?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응? 됐나? 자, 또 내려가자.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체크해봐. Count는 세지 말아라. Chicken, 닭을 before, 전에. 그들이 해치의 동사는 알을 까거나 부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닭들이 부화되기 전에 닭의 숫자를 세지는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저기 어렸을 때 여러분 경험이 있지 않냐? 여기 좀 보자. 어렸을 때 대부분 경험이 있지 않나? 달걀을 이렇게 사다가 병아리 만들어야지. 그지? 그런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달걀에다 어떡하니? 담요도 퍼놓고, 그지? 따뜻한 이렇게, 그지? 장소에 이렇게 놓아놓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사실 병아리가 나와, 안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병아리가 이렇게 부화되잖아. 안 해봤어? 아니야, 병아리 나와. 근데 달걀이 12개가 있는데 12마리 병아리는 안 나오지, 여러분. 그치? 근데 선생님 경험에, 어렸을 때 경험에 의하면 12개 있으면 한 3, 4마리 정도는 병아리가 나와. 이게 부화가 돼. 진짜 그렇게 돼. 야, 근데 여기서 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달걀이 12개가 있어. 근데 이게 부화되기 전에 스미 닭이 12마리가 있네, 병아리가 12마리네 이러면 되냐, 안 돼? 이건 안 되지. 중간에 안 나오는 게더 많은데, 그치? 그러니까 스미한테 한마디 해봐. 뭐라고 해? 그럼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왜 그런 의미인지 알겠어? 들여다봐봐. 뭐라고 돼 있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요런 속담이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해치는 뭔가 알을 까거나 부화하는 거야. 응? 이 속담도 진짜 문제 많이 내는 속담이지. 자, 또 내려가자. 가자. 가다가 Everyone has a skeleton in his closet. 거기 줄 쳐봐. 자, 그것도 선생님 또 이해시켜줄게. 자, 보자. 줄 쳤어? 여기 봐. Everyone,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스켈톤이 뭐지? 해골이야, 해골. Closet가 뭐지? 옷장, 옷장이야. 여기다 여기 봐. 스켈톤은 해골, 클로세트는 옷장, 그치? 그럼 이대로 해석하면 뭐니?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옷장 속에 해골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야? 이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옷장 속에 해골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옷장이 있어. 내 안에 해골이 있어. 됐어? 야,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디 돌아다니면서 할수 있어, 없어? 못하지 않니? 야, 우리 집에 옷장에 해골일걸랑? 그거 얘기 못하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니야, 그치?
왜 그러지?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옷장 속에 해골이 있다라는 얘기는 남에게 말 못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밀이나 집안의 내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남에게 말 못할 일들이 있잖아. 거기 뭐라고 돼 있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그치? 자, 옆에다 또 하나 적어봐. 개인의 비밀. 또 집안의 내력. 그러니까 남에게 말 못할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야. 응? 왜 그런 의미인지 알겠어? 자, 또 내려가자. 페이스 더 뮤직의 표현도 체크해봐. 자, 페이스 더 뮤직이 뭘로 돼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자, 이것도 좀 이해시켜줘. 자, 보자. 자, 좀 이해하자. Face of Music의 표현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Face란 단어가 명사일 때는 얼굴이지만 동사일 때 의미는 뭐니? 직면하다, 맞이하다 의미 아니야? 뮤직은 음악이잖아. 그대로 해석하면 뭐야? 음악을 직면하고 맞이하다. 그치? 야, 그러면 야, 이 속담은 문제 많이 내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야, 음악을 페이스 더 뮤직은 음악을 직면한다니 음악을 듣는 거 아니야? 음악을 듣는 거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느낌이잖아. 근데 울며 겨자 먹기야. 이거는 부정적인 표현이잖아. 울며 겨자 먹기는 좋은 의미는 아니지, 여러분들. 그치? 하기 싫지만 안할수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보자. 이게 왜그 의미인지 이해시켜 줄게. 여기 있잖아. 군대에 있잖아. 군대에 제너럴, 장군이 있어. 원스타, 투스타 장군이 있어. 근데 얘가 뇌물을 먹었어. 그럼 잘려야지. 그만둬야지. 그치? 근데 그만두는 데 있잖아. 장군은 아무리 잘못했고 아무리 이렇게 뭔가 부정을 저질러도 군에서는 예우를 갖춰줘. 그래서 뇌물을 먹은 장군이라도 퇴임식을 해줘. 그래서 퇴임식을 할때 연병장의 군인이 쫙 도열해 있잖아. 그리고 군악대가 어떠니? 음악을 막 울려주잖아. 뿜빡뿜빡. 그치? 그러면 이 장군은 어떻게 돼? 그치? 차를 타고 쫙 이동하면서 퇴임식을 하잖아. 그때 이 장군은 음악을 이렇게 듣게 되잖아. 페이스 더 뮤직. 그치? 근데 그건 듣고 싶을까? 안 듣고 싶을까? 안 듣고 싶지. 근데 안할 수는 없잖아. 잘리는 건데. 그치? 그래서 페이스 더 뮤직이라는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온 속담적인 표현이 돼. 그래서 싫지만 잘리는 거니까 음악 듣기 싫잖아, 그치? 근데 안 들을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돼. 얘는 수고로도 문제나 벌을 받다. 옆에다 하나 더 써봐. 이게 수고 문제로 나오면 벌을 받다가 되는 거야. 페이스 더 뮤직에. 근데 페이스 더 뮤직이 왜 이렇게 의미가 가는지 알겠어, 이제? 이거 문제 내면 오답률 높아. 여러분, 페이스 더 뮤직이 좋은 의미 같잖아, 그치? 맞나? 오케이. 자, 기억 잘하자. 또 내려가자. 내려가 보리. 쭉 가다가 It's a piece of cake은 너무 뭐. It's a piece of cake 한 조각. 뭐야?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똥 먹기, 그치? A piece of cake. 맞나? 자, 또 내려가자. 그 밑에 he가 what he bargained for의 표현 줄 쳐봐. he got, 그는 갔습니다. what he bargained for는 흥정한 거지. 그가 흥정한 대로 그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린 일이니까 자기가 갖는 거지. 그걸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쓰나? He got what
희박인득포, 그치? 자업자득입니다. 구속돔도 많이 있네. 자, 오른쪽 와. 오른쪽? 자, 오른쪽에서 자, 네 번째 솔 그래프 세피언 줄 쳐봐. 이것도 스마 잠깐 얘기 좀 하자. 솔 그래프스. 자, 솔의 단어 제가 신 거지? 신. 그래프가 뭐예요? 포도 아니야? 그럼 이거 뭐예요? 신포도. 이트라. 여러분 저기 이솝우화 알지? 이솝우화 중에 뭐가 나와?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잖아. 이게 어떤 얘기니? 포도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우 한 마리가 온 거야. 근데 여우가 키가 안 나. 그래서 여우가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래? 저 포도는 신 거야. 맞대가리 없어. 그치? 저거, 아이, 저건, 저건, 그치? 포도가 셔서 얘못 먹어. 야, 그치? 이러고 하는 거. 근데 실은 신게 아니지. 근데 자기가 못하니까 어떠니? 안 좋다고 그러는 거지. 그치? 맞나? 뭐라고 돼 있어? 읽어봐봐. 지기 싫어하는 거. 친구가 스마트폰 하나 샀어. 근데 스미 그렇게 얘기해. 아이, 별로 안 좋다. 야, 기능만 복잡하다. 그지? 야, 얘 별거다. 야, 그지? 내게 낫다. 야, 그지? 싫은 게더 좋잖아. 그지? 내가 못하는 건다안 좋은 거지. 그지? 맞나? 자, 또 가자. 보면. 쭉 내려가서 보자. 쭉 가다가 그 밑에 코블러스 칠드런 그 베어풋의 편 체크해봐. 코블러스는 재화점이야, 재화점. 재화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발 만드는 데 이제 거기에 아이들이 베어풋 맨발로 다닌다. 그러니까 재화점의 아이가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뭘까? 재화점에 제일 흔한 게 뭐야? 신발 아니야? 신발로 없이 다니니까 대장간에서 제일 흔한 게 시칼이지. 예, 근데 우리말 속담에 편한 흔한 게 뭐죠, 여러분들? 우리말 속담으로 많이 쓰는 게 뭐야? 흔한 게 없는 거. 에이, 졸지 마. 뒤지게 맞을래? 어깨 펴봐. 에이, 참말로. 자식이 어제 수업도 빠지고 이게 바람 났어? 바람도 안 나고 왜 이래? 자, 어깨 펴봐. 자, 몸좀 움직여. 밥 먹으면 졸려, 그치? 너또왜 얼굴까지 때리고 그러니? 자, 이렇게 스트레칭 쭉 해봐. 이렇게 쭉 어깨 펴고 몸좀 늘려. 나연아, 저기 좀 이따 쌤이 다시 복사 빼줄게. 우선 그 속담 고 펴봐. 자, 어깨 쭉 펴고 정신교육 좀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정신교육이 필요한 타이밍 아니야? 자, 보자. 근데 그 수면 졸린 건 진짜 이해해. 왜 이해할 것 같아? 서 있는 선생도 졸리니까, 그지? 서서도 졸린데 앉아있는 여러분 더 졸립지 뭐, 그지? 이해해. 근데 어떡하냐, 그지? 이겨내야지, 그지? 그러니까 저기 수업 듣다가 정말 졸음이 올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저기 뒤에 가서 서서 해도 돼. 응? 서서 하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서 앉으면 되잖아, 그지? 설마 서갖고 졸지는 않겠지, 뭐, 그지? 서다 졸면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 지경까지는 아닐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저기 아니면 저기 수건을 하나 가져와, 얘들아. 여름이니까 수건 하나 가져와서 저기 뭐야? 수건으로 이렇게 좀 가서 세수를 하고 온대든가, 그지? 그리고 저 스님이 그 얘기해 준다는 게저 다음 시간부터
전부 다 슬리퍼 하나씩 가져와. 그리고 양발 다 벗어. 어? 아니야, 무슨 냄새가 나. 요즘 발냄새 나는 사람이 있나? 누가 요즘 그렇게 야만이냐, 어디 있어. 그치? 아, 요즘 옛날이나 신발이 안 좋고 옛날 막 이럴 때, 그치? 그리고 발냄새 나는 사람은 씻고 와, 가서. 응? 그 사람이 시킨 대로 꼭 해? 저기 뭐야. 저 슬리퍼 하나 가져오고, 그리고, 딱 수업 시간에 양발 다 벗고, 맨발로 슬리퍼 딱 신고 공부해. 응? 아니야, 그렇게 해. 그리고 저기 학원에 반바지를 하나 갖다 놔. 그러니까 평소에 왔다 갔다 할 때 긴 바지, 나는 반바지 잘 안 입어서 그러면은 반바지를 안 입으면 반바지 딱 입고, 그 시원하게 편하게 딱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근데 그게 영향이 커, 얘들아. 여러분 저기 경험이 있겠지만 저기 발이 시원하면 어떠니? 발이 시원하면 모든 게 원활해져.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발이 깝깝하면은 이 사람이 머리도 이게 같이, 그지? 그렇게 돼. 그러니까 저기 내일 전부 하나씩 가져와. 그리고 슬리퍼는 갖고 다니지 말고 저기 옆에다 이렇게 가방 해가지고 자기 앉는 자리가 되면 다 정해져 있잖아 지금, 그제? 그 옆에다 이렇게 걸어놨다 오면 또 신으면 되잖아, 그제? 학원에서 분실되는 거 없어. 학원에서 절대 분실되는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딱 그렇게 하고 저기 뭐야 수건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졸리고 그러면 나가서 세수하고 딱 들어오고. 아, 근데 그런 모습이 남들과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 그 적극적인 거거든, 되게. 그지? 그리고 거기까지는 쓰면 권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못할 거다. 뭐냐면, 그지? 발을 시원하게 하면 참 좋긴 한데, 그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 저기 뭐야. 저기 수건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운 물 적셔에다가 그 슬리퍼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 에어컨이 들어가기 때문에 찬물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시원하거든, 이게. 그치? 꼭, 숨이 시킨 대로 해. 그래서 저기 뭐야. 그래, 저기 뭐 합격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만 다 해. 뭐 못할 게뭐 있어. 그치? 그래가지고 내일 올때꼭 그러고 와. 그 선생님들한테 숨이 얘기해 놓을게.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러고 앉아 있을 거니까 선생님들 중에, 그지? 혹시 오해하지는 말아라. 그 선생님도 다음, 저 선생님은 이사 오면은, 선생님 8월 때 이사 온다 그랬잖아. 이사 오면 선생님도 학원에 반바지 입고 있을 거야, 슬리퍼하고. 선생님도 긴 바지 입고 있어. 이거 뭐 답답하게 이럴 필요 없잖아, 그지? 단 수업 들어올 때는 긴 바지 입을게. 응? 수업 들어올 때만 긴 바지 입고 뭐 신발을 신겠지만은 상담실에서 선생님도 그래. 반바지 입고 뭐, 그지? 슬리퍼 신고 있으면 뭐 어때, 그지? 선생님도 편하게 있어야 또 여러분이 질문 왔을 때 어때? 또 열심히 해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아무쪼록 좀 편하게 시원하게 있자, 응? 오케이? 해서 조지만 말아, 응? 자, 그러면 자 계속 또 들어가자. 그러면 코블러 칠드런 그 베어프드에서 대장간에 식칼이 없다. 이 얘기는 가장 흔한 게 없는 거 아니겠어? 우리말로 또 속담이 뭐 있어? 흔한 게 없는 거? 에이, 뭐도 약에 쓸려면 없다 그러잖아. 그래,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 그러잖아. 그치? 아, 그잖아. 코블러스가 재화점이야. 구두 만들고 신 만드는데야. 거기 집에 애가 맨발로 다니면 뭐, 그치? 흔한 게 없는 거지, 뭐. 또, 내려갈까? 쭉 내려가. 투 매니 쿡스 스포일드 브루스의 편 체크해봐. 투 매니 쿡스니까 너무 많은 요리사가 스포일 망가뜨립니다. 브루스는 요리지. 너무 많은 요리사는 요리를 망가뜨립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제? 또 내려가. 가다가 You could sell him the Brooklyn Bridge. 체크해봐. 자, 요거 선생님 잠깐 이해시켜줘야겠다. 자, 여기 좀 보자. 거기 Brooklyn Bridge라는 표현이 나오지, 그치? 자, 요거 잠깐 선생님 들어야 돼. Brooklyn Bridge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데거든.
뭐냐면 미국에 맨하탄가가 있고 할렘가가 이렇게 있어. 거기 이제 허드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사이를 브루클린 브릿지라는 다리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 근데 이 다리는 어떤 의미의 상징이냐면 할렘가에서 맨하탄가로 넘어가면 어떤 의미? 성공한 거지.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이게 살다가 인천에 살다가 괜히 좀 그러네, 그치? 어디로 이사 간다는 거야?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럼 뭐라고 그래? 돈 벌었나 본데 성공했는데 이게 나오잖아, 그치? 이게 개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강남의 개념이 이 브루클린 브릿지를 걷는다는 의미야. 그러면 잠깐 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성공이잖아. 그래가지고 요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의자하고 책상 갖다 놓고 선생님이 있잖아. 통행료를 받는 거야. 건너갈 때마다 100원씩이요 돈을 받아. 선생님 그러면 돼안 돼?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 나라 다리에서 그돈 받고 앉아 있으면 안 돼. 이건 만약 봉이 김선 다리 대동강물 팔아먹은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대동강물 나라 물이잖아. 그거 팔아먹었잖아. 거짓말해서, 그죠? 선생님도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돈 받으면 안 되지. 됐지? 근데 돈을 내, 돈을 내. 성공한다는 그 목적 때문에 돈을 내. 그러면 내 거짓말이 통한 거잖아, 그제? 이해됐어? 자, 뭐라고 돼 있어? 이제 읽어.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습니다, 그지? 파수로 매주 써, 뭘로 써? 콩으로 써야지. 파수로 매주 쓰는 건 거짓말이잖아. 이게 통한 거지, 그죠? 그 표현이 왜 그런 속담인지 알겠어? 그 브루클린 브릿지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라고? 성공, 출세의 상징적인 의미의 달이야. 브루클린 브릿지, 그죠? 요즘은 그런 문제 내는 거참 좋아해. 근데 잘 내는 문제들이야, 이런 거. 또 내려. 자, 반대적인 속담 보자. You've cried all too many times. 너는 너무나 자주 늑대라고 외칩니다. 그치? 이건 늑대와 소년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 늑대야라고 했는데 또 거짓말로 받아들이잖아. 그치? 이건 반대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치? 그두 개는 반대 입장인 거야. 응? 됐나? 오케이. 자, 또 내려가요. 자, 하나만 더 체크하자. 그 밑에 스프로 니어로 스쿨 싱스 더 프리미어. 스프로 종달새 니어로 스쿨 학교 근처의 종달새는 교가 불러요. 얘가 허구한 날 듣는 게 교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교가 따라 불러.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야?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습니다, 그지? 됐나? 자, 이제 여기 좀 보자. 자, 머리틀어. 얘다. 지금 스마하고 이제 속담을 좀 중요한 걸 이제 정리를 했잖아. 근데 지금 정리한 속담이 전부일까 아닐까? 아니야, 더 있어. 더 있지.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자. 지금 속담은 이제 어렵고 문제가 되는 걸 정리해 줬으니까 더 추가되는 거는 문제를 풀면서 정리할게. 문제 나오면 그때 있으면 챙겨줄게. 그래서 일단 속담은 요렇게, 그죠? 우선 문제 중에 속담 문제 좀 풀어보고 독해로 연결하자. 자, 뒷장 넘겨봐. 넘겨서 뒷장을 넘겨서 자, 몇번 문제를 스마우 좀 보냐면 보자. 자, 1번 문제 아니구나. 아니다. 잠깐만. 3번 문제 보자. 68페이지 3번 문제를 좀 볼게.
우선 1번 속담이 뭐지? Like father, like son이 뭐지?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처럼이야, 처럼. 아빠처럼, 아들처럼. 부전자죠. 닮은 꼴인 거예요. 여러분, 저기 스마트 하나 기억해 볼까? 머리 들어봐. 우리 수거 배웠잖아. 닮은 꼴이 뭐라 그랬지? 치프 오프도 올드 블럭. 그치? 커다란 낡은 오래된 블럭에서 하나의 조각 블럭. 이미지 기억나? 그게 붕어빵, 국화빵, 그치? 닮은 꼴이라 그랬잖아. 기억나지? 2번은 뭐야? 2번 호모 나드 동사가 뭐냐면 나드는 이거 여러분들. 자,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나드는 자, 머리 들어봐. 요거는 흔드는데 어떻게 흔드는 거야? 상하로 흔드는 게 너드야. 좌우로 흔드는 게 뭐지? 요게 세이크고. 요게 좀 이따 문제로 또 나와. 야, 그러면 선생님 아주 물어보자. 선생님, 너드 원스 했다면 머리를 어떻게 흔드는 거야? 이렇게. 그치? Yes, no. 아니, 얘들아, 여기 봐봐. 머리를 이렇게 흔드니까 Yes, no. 예스. 세이크 원스에 드는 뭐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거니까. 노, 노. 그치? 이거 좀 이따 문제 나오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 제스처 중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 스러그 원스 숄더는 뭐지? 요건 뭐지? 숄더는 어깨이지. 스러그의 단어는 뭐지? 스로그의 단어가 어깨를 으쓱하는 거야. 숄더는 어깨잖아, 그치? 물어보자. 스마트 한번 물어봐봐, 얘들아. 선생님, 저기 내일 소풍 갈 거예요? 선생님이 어깨를 으쓱해. 어떻다는 거야?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그치? 요거는? 모르겠다라는 얘기지, 그치? 어깨를 으쓱하는 거 그렇지 않아? 에이, 그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세 개의 제스처가 yes, no 답변이 돼. Not once said가 뭐라고? Yes. Say once said가 뭐라고? No. Throw one shoulder가 뭐라고? 어깨 으쓱. 모르겠다 이런 얘기 돼야지. 그죠? 요좀더 문제를 바로 보여줄게. 자, 그러면 속담 먼저 정리하고. 자, 2번은 무슨 속담일까? 허먼 얻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는 거니까 졸고 있는 거잖아. 그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다. 원숭이 졸다가 나무에서 떨어지잖아. 맞아요, 얘들아. 원숭이 가끔 나무에 떨어질 때 있어, 졸다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치? 됐나? 좀 어렵지, 그 속담. 3번은 뭐야? 금방 얘기했잖아. 학교 근처에 종달새 교가 불러요. 뭐라 그랬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습니다. 4번. 코블러스 children. 코블러스가 재화점이라 그랬지 않았어? 재화점에 아이들이 맨발로 다녀요. 뭐라 그랬어? 대장간에 시커럽다.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 이게 되는 거지. 흔한 게 없는 거지. 그죠? 5번은 뭐야? 가리키는 겁니다. 피시, 물고기한테 뭘 가리켜? How to swim,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가리킵니다. 얘들아, 여기 봐봐.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한테 스미 수영 가리키는 거야. 엄마, 배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뭐, 자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스미한테 한마디 해봐. 내가 얘한테 수영 가르치는 건안 맞지, 이치가. 그치? 얘 제일 잘하는 게 수영 아니니, 그치? 근데 스미 수영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도사 앞에서 스미 뭐 하는 거야? 그치?
진짜 잘하는 사람 앞에서 쌤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잖아. 뭐라 그러니 이런 거를.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그러잖아. 그치? 공자 앞에서 문자 쓰네요. 이런 얘기는 정말 도 같은 사람 앞에서 초보자가 얘기 막 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또 우리말 속담 중에 그런 게 또 뭐 있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건 속담이 아니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건 속담 아니지. 그거는 그냥 방언 아니야?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는 속담은 아예 없, 그런 속담은 없어. 그치? 그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지. 그치? 근데 공자 앞에서 문자 씁니다. 이게 이제 속담이겠지. 그치?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자. 메리가 뭐라 그랬어? 하와유, 스트런스, 너의 학생들은 어떠냐? This month, 이번 달에 너의 학생들은 어떠니? 전이, all, most of them, 그들 대부분 are great, 대단합니다. The only real problem, 진짜 문제,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있다, 희진이다. 희진이? Why is she a problem? 왜 그녀가 문제인데? 전이. He just can't speak English. 그녀는 영어를 말할 수 없습니다. She can't understand. 그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whenever부터 instructions는 가르침이나 어떤 교훈을 얘기해? In class, 수업 중에 있었던 어떤 가르침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얘가 수업 못 알아듣나 봐, 영어 수업을. 그치? 메리가. I don't understand. 난 이해 못 하겠네. Isn't her father an English teacher? 아버지가, 아빠가 영어 선생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가 영어 선생인데 딸이 영어 못 하나 봐. Yes, he's. 예, 맞아요. But 그러나 I guess 내 생각에 it's a case of 그것은 가로의 경우다. 자, 아빠가 영어 선생인데 딸이 영어 못해. 몇 번? 4번. 그치? 제아점의 아들이 맨발로 다니는 거랑 똑같지 뭐. 그치? 됐나? 오케이. 자, 우리 요 문제 좀 하나 잠깐 풀어볼래? 요거. 자, 번호 불러줄게. 뒷장을 쫙 넘겨서 보자. 7번 문제로 와봐. 7번. 다음에 빈칸에 가장 적절한 표현은 일단 숨하고 답 정리 좀 먼저 하고. 자, 1번에 무슨 속담일까? Like knows like가 뭐지? Like가 like를 압니다. 이게 무슨 속담이야? 과부가 호랍이 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호랍이가 과부 사정합니다. 그치? 서로 동병상련적인 얘기 하는 거지. Like가 like를 아는 거니까. 2번은 무슨 속담이야? If the cap fit, 만약에 모자가 맞으면 wear it, 그것을 써라. 그러니까 모자가 맞으면 쓰라는 게 뭐야? 그래, 너한테 해당이 되면 하는 거지, 뭐, 그지?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런 얘기 되는 거 아니야? 모자가 맞으면 쓰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니야? 3번은 뭐야? There is no smoke without fire.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이야. 이런 얘기지. 불 없이는 연기 없다. 이런 얘기 되는 거 아니야? 4번은 뭐야? Hearsay는 소문이나 풍문은 half-lie, 반쯤 거짓말입니다. 소문은 믿을 거안 돼. 그치? Hearsay is half-lie, lies. 그치? 자, 문제 풀어보자. 읽어봐. 처음에 뭐라 그랬어? I don't like people. 나는 사람들이 싫어요. Who tell lies? 거짓말하는 사람이 싫어요. 라고
said 피터, 피터가 말을 했습니다. meaning me, 나 의미하나요? 미네 동사가 의미하다잖아. 나를 의미하나요? 라고 demanded Paul, Paul이 요구하고 요청했습니다. demand 동사 요청하다 요구하다잖아. 피터가 shrug his shoulder 줄쳐봐. shrugged his shoulders의 표현을 줄을 쳐서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자. 에이 여기 봐. shrug one shoulders 이게 뭐라 그랬어? 어깨를 으쓱 그제 언데 쓴다 그랬어. 모르지 뭐 그지 모르지 마 이게 shrug one shoulder라 그랬잖아 그제. 그러면 여기 어울리는 속담이 뭘까? 아, 어깨를 으쓱했으니까 여기 어우러지는 속담이 어느 거예요? 2번. 모자가 맞으면 써라. 그치? 나는 모르는 일이지 뭐. 그치? 네 얘기면 네 얘기고. 그치? 그잖아. 만약에 여기 봐봐. 만약에 제스처가 not once head가 나왔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아. 네 얘기야. 그치? Say once head가 나왔으면 아니야 네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shrug one shoulder니까 뭐야 어깨를 으쓱한 거니까 뭐 맞으면 맞는 거고 그치 아니면 말고 이런 얘기 되는 거지 그치 말 되나 오케이 몇번 답이야 2번 답이 돼 이제 야 근데 이런 건 독해 문제 아니라 속담 문제지 그냥 그치 근데 속담 문제는 이런 문제류가 있어 응? 지금 이해되고 있지?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또 물어보고 해. 응?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것도 뒤에 문제 골라가면서 또 하자. 응? 응.